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네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노래는 몇 번째 노래일까요? 그러니까 퀴즈입니다. 엽서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언뜻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기사와 너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이 신학자들이 의심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뭐 원제적 이야기인데 나중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거하고 너무 이야기가 이렇게 일치하는 게 많으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부활을 만들어내고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짜 맞췄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짜 맞추지 않았거든요. 짜 맞췄다면 그렇게 엉성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복음서가 서로 날짜도 조금씩 다르고요. 나오는 사람도 조금씩 다릅니다.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누가 그 이야기를 보도했느냐 또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카메라 핀과 앵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혀 짜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정신 이상 전력이 있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짜맞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섬짓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단연코 중심에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엇,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의 운명과 어떤 사건, 역사가 아니고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빼뜨린다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사랑의 행위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예배 행위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바로 이 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그의 고난이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공을 거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진감래 말고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잘 극복이 돼서 그 다음에는 좋은 날이 온다. 그런 거 말고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통을 잘 참고 견뎠더니 좋은 날이 왔다. 그런 거 말고요. 고통 자체가 성공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받으면서 모습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온 세상이 깜짝 놀랐고 왕들이 깜짝 놀랐고 그 입을 막았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은 고난을 받았을 뿐인데도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어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성공일까요? 모습이 상하게 된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열쇠가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아서 상하잖아요. 상할 때 채찍에 맞고 상했더니 그 다음에 아물고 나서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왔다가 아니고 그가 이쪽에서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는 것 자체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식수술 같은 겁니다. 그것도 손 안 대고 원격으로 하는 이식수술 같은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이식수술입니다. 심장이나 간을 성공적으로 이식해도 엄청난 일인데 죄와 벌로부터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구원을 이식하는 것은 결코 없었던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고통은 성공을 거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종은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이식자이고 그 자신을 백신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 분은 그러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53장 1절에서 3절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잘린 나무에서 자라나는 순 같았습니다. 나무가 잘렸는데 그 가운데 순 하나가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말라 갈라진 땅에서 자라나는 싹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싹 하나.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이죠. 어두움이 만연한 곳에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의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둠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종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알려줘야.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종은 누가 보아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그의 모습과 그의 말과 그의 뒷그림자만 보아도 그가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멸시받고 학대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맛보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맛보는 거죠. 이것도 좀 맛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맛을 보고 신맛인지 단맛인지 새콤한 맛인지 약간 쓴맛인지 복합적인 콜라보 맛인지 맛을 하나하나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분은 고통의 맛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너무나 처절해서 우리가 일찍이 느끼고 맛보고 상상했던 그 많은 고통의 감각과 촉각을 다 그가 직접 맛을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만큼 그가 받은 고통은 낭만적이지 않았고 추상적이지 않았고 실제적이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잠깐 착각은 했지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우리 안에는 왠지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만나버렸습니다. 고통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고통의 새로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이 안 오면 그냥 괴로운 줄 알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힘들어. 수면제 먹어도 안 오고. 한번 깨면은 잠이 들지가 않아. 잠이 안 오면 힘들어. 그렇습니다. 힘든 줄만 알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도 저리고 팔도 저리고 만사에 의욕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돼. 그래서 힘들어. 용하다는 침도 맞아보고 복대도 하고 침대에도 의료 침대도 누워보고 했지만은 이게 잘 안 나. 게다가 또 모욕을 당하면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고통 따위가 다 보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러나 이 고난의 종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도 고난의 모든 맛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 이상 넘어가면 기억을 못하는데 네 번째로 그가 고통을 그렇게 겪고 있는 동안 치유를 받은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흑인 연가에서 그 찬송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그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동안에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그 말은 뭐 하고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가 고통을 받을 때 그가 그 모든 감각적인 고통에 마취 없는 수술대 위에 있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6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양처럼 갈팔질팡하고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얘기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그 종은 죽었습니다. 그 고통은 가상현실이 아니었고요. 진짜였습니다. 고통은 진짜이니까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최종적으로 멸하는 유일한 방법, 죄와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언한 것처럼,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한 것처럼 부자와 함께 묻혔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실질적인 고통을 다 겪었지만 죄가 이길 수 없는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도 왠지 다시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원으로 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이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어릴 때 가장 촉망받는 뛰어난 영재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왕의 측근이 될 사람들을 미리부터 골라서 거세를 시켜서, 여왕 곁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세를 시키려면 성인이 돼서 시키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도 되기 전에 거세를 시켜서 왕의 영재로 훈련을 시키고 왕의 곁에 발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소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왕의 재정 국고를 맡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났을까?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뛰어난 소년이 그 거세의 운명을 겪어내는 것은 얼마나 한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예루살렘으로 휴가를 얻어 와가지고 구약성경 두루마리를 삽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수레에서 읽고 가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에 너무나 감정이입이 돼서, 그 고통이 너무나 감정이입이 돼서 절규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을 만나고 수레에 올라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묻고 있지 않소. 바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고통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이야기는 이 신비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고난받는 분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왔는데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얘기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전부 다 고통과 관계되어 있는 감각적인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랬다 치고 하는 어떤 형이상학이나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인 구체적인 감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란 우리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경과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생기거나 어딘가가 끼었거나 뭔가가 마모됐거나 신경이 눌렸거나 뭔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찾아내기도 어렵고 고통이 너무나 실질적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런데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 있냐면 진정으로 보게 만드는 우리에게 시각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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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렇게 하고서 뒤를 보니까 아무도 안 봐요. 자기 혼자 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그런데 무죄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가짜 증인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판결을 받습니다. 그 재판장에는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 변호사, 변호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적대적인, 일방적인 가짜 판결을 받으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저 멀리서 끼어들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치떨리는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라고 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그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통받는 아들을 거기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특성 때 보여준 장면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맞죠?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고통당하는 장면만 그냥 보여줍니다. 시종일관 생생하게 그냥 보여줍니다. 이것은 멜 깁슨의 어떤 조작이 아니고요. 물론 영화를 찍었으니까 일종의 편집을 한 거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재현한 겁니다. 고통받는 장면만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치유를 실제로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맞고 죽는 데까지밖에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눈을 열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로운 고통은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도 벌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요,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어요. 죄의 결과를 직시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로운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타고나서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는 언제나 주눅이 들고 움츠려 들고 그리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묶이게 되면 이 고통에 바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묶여서는 우리도 의로운 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지만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새끼 소가 엄마 소의 멍에를 맨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함께 묶여져서 그래서 우리의 불면의 밤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술과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척추 결핵으로 10년을 고통받으면서 그가 쓴 책들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고통 중에 우리는 주님을 알릴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녀의 아픔이 대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테마예요. 청소년 아카데미에서도 이웃초청 전도 축제에서도 우리는 이 가족의 패밀리의 주제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고통스럽다고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처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을 감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 오셨는데 옆에 분이 정신이 좀 혼미해 보이면 한번 꼬집어주세요. 꼬집어주세요. 생시예요? 꿈이에요? 꿈이었나 봐. 아프면 현실이고 안 아프면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의 환상과 꿈에서 그들을 번쩍 깨어나게 했습니다. 말로는 에덴 동산을 못 만들겠습니까? 말로는 지옥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히는 아픔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잔인하게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보셨나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뺨 맞아 보셨죠? 요즘에는 안 맞는다고요? 저는 체벌이 많을 때, 전성기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 뺨을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 보세요, 어디 때릴 데가 있다고. 네? 많이 맞았어요. 아,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뺨을 때릴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싸우다 보면 뺨을 많이 때리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주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걸핏하면 분노를 하면 선생님들은 뺨을 때려요. 중학교 때까지 많이 맞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밥을 뭐 먹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요. 어릴 때부터 뺨 맞은 것은 지금 세어보라면 제가 다 세어볼 수 있겠어요. 언제 누구에게 맞았는지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안 잊혀져요. 그만큼 모욕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뺨을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잔인하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냥 뺨을 때리면서도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또 잘못 맞으면 다칠까, 약간 망설임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수님이 뺨을 맞을 때는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그냥 뺨을 맞은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담아서 죽도록 돌려댄 것입니다. 4절 이하에는 그 주님이 당하신 감각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어깨에 자루처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는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나비 달린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눈이 없습니다. 뼈도 살도 신경도 관절도 장기도 사정없이 뚫고 들어가 찢고 망가뜨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가시로 찔려서 아마 핏줄과 신경과 뇌세포와 어딘가의 사이를 깊게 뚫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는 끌려가고 나무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은 모든 감각과 촉각과 그리고 모든 신경을 거쳐 지나가는 실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고통은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치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거기에 하나 더 보탭니다. 감각과 촉각으로 하자.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통은 좋아할 게 못되고 그 대신에 고통이나 뭐나 잘 참고 이겨내서 뭔가 돈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허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딘가에 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인터넷이 그런데 끊겼다면 그럼 내게 예배는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곳에서 내 살과 피가, 내 심장과 호흡이, 내 무릎이, 그리고 나의 그 집중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허구적인 것에 빠지죠.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린 예배를, 예배는 살아있는 분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죽은 귀신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듯이 준비하고 만나는 거예요. 눈곱 안 띄고 그냥 앉아가지고 허구처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가 화면을 뚫고 나와서 나에게 온다면은 내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은 다 우리 교인밖에 없습니다. 뭐 교인들한테 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벨 누르고 온다고 그러면요. 옷은, 양말.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AI가 온다 그러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 뭔가 번호만 누르면 되겠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피부와 뼈와 그리고 거친 숨과 둔중한 신음소리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수많은 감각의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파라벨,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말합니다. 누구를 볼 때 타고 갈래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제발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돈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주머니다 집어넣어 주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아파 죽겠어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용기 없던 우리가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물론 주님이 치유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쓰임받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 말하고 듣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진정 말하고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는 시간 동안에 이 의로운 종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할 말이 없어서이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는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비춰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는 뭐냐면요, 양은 주인만 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양은 절대적인 자기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양에게 털 빼면 뭐가 있어요? 양은 털이 전부예요. 근데 털을 주인이 싹 깎아버려. 그럼 양은 이제 본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털 때문에 추위도 이기고 다 그런 거예요. 눈도 나쁘고 양은 내세울 게 없어요. 이 털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털을 주인이 깎아버려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성영화처럼 소리가 뮤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가져다 줄 치유와 축복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입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던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얘기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를 보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성실하고 진실하게 치유하는 사랑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많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십자가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속옷까지 다 벗겨지면서 그 치욕과 그 고통을 존중한 신음과 함께 다 참아 겪고 받아내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감각으로 우리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기다리고 치유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는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게 아픈 게 너무나 싫고 또 그것을 참아야 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만성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삶을 원망할 만큼 우리는 이를 힘들어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에 이르는 이 고통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허영과 탐심을 그 앞에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손과 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묶여서 우리도 아픔을 아프다고만 하지 아니하고 치유받는 데 내어놓겠습니다. 상처입은 치유자로 쓰임받겠습니다. 우리가 아팠던 기억들을 하나님 쓰임받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함이 기쁨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합니다.